자, 오늘은 저희들이 제주도에 갈치낚시를 왔습니다. 선장님께서 4일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촬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오늘 제주도에 지금 도착을 해서 제주항에서 약 한 40분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아, 날씨가 조금 흐리고요. 바람은 거의 없는 상태, 잔잔한 상태입니다. 제주도에서 이런 날씨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좀 잔잔한 가운데 낚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포인트는요. 도도, 제주항하고 도도, 그 다음에 애월 중간, 그 능선입니다. 능선. 두 번째 수심은 한 110m권이고요. 여기는 이제 대물 사이즈들이 많이 나오는 그 능선에다가 지금 배를 띄웠기 때문에 오늘 좀 대물 사이즈 위주로 이 포인트로 좀 나온 겁니다. 아, 그런데 제가 그 선장님이 마이크로 멘트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예. 용왕님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다. 예예. 근데 이게 만약에 뻥이면 예.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선장님이 용왕님한테 지금 전화를 했다고 그랬어요. 예예. 근데 진짜 통화를 했는지 예예. 아니면 뻥인지 선주로서 솔직하게. 요즘 항상 조항이 좋다 보니까 저 선장님이 약간 항상 조항이 좋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가 지금 의외로 좀 일찍 칼치가 좀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물 사이즈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매일 호황이다 보니까 선장님이 조금 업그레이드. 네, 오늘도 잘 나올 거다. 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선장님이 용왕님하고 통화했다는 얘기는 뻥으로. 뻥으로 됩니다. 밝혀졌습니다. 네. 자, 하지만 뭐 얘기하다시피 이제 조항이 좋으니까 그런 이제 농담도 하셨겠죠. 예, 예. 그리고 또 선장님이 저한테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사이즈가 어제 예, 예. 4지 5지 정도로 쿨러를 채웠다. 예, 예. 이건 사실입니까? 아니, 그거는 요즘 사실입니다. 요즘 손 빠르신 분들은 두벌 채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4지 이상으로 80에서 한 140수까지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예. 예. 오, 그러니까 풀치를 쓸어 쓰시는 분들은 좀 많이 잡고요. 그렇지. 예, 꽁치만 쓰시는 분은 이제 3지, 뭐 3지 반도 이제 많이 올라옵니다. 와, 그럼 이 정도 조항이면 지금 제주도가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네. 예, 뜨겁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수가 되게 좋은 날이네. 예, 그렇죠. 예. 예, 아무튼 오늘 이제 지금 시작이잖아요. 예, 예. 이제 조금 있다가 식사를 하고 예, 예. 집어등이 딱 켜지면 예, 예. 그때부터 본격적인 낚시가 시작될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때 만약에 대물갈치가 안 나오면 또 한번 옮기겠죠, 배를. 근데 아마 옮길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나올 겁니다. 거다. 예, 네, 나옵니다. 예, 그렇게 낚갈치도 나옵니다. 오케이. 낚갈치도 요즘 그러면 예, 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예, 예. 예, 낚시를 시작하죠. 예, 예, 그렇게 예. 오늘 화이팅 합시다. 하여튼 예. 저쪽에 계시잖아요. 예, 예. 예, 누가 많이 낚는지 예, 예. 시합도 하면서 예, 예. 우리 철우가 지금 중간에 딱 서 있거든요. 예. 저 철우 저 친구가 낚시를 굉장히 잘합니다. 예. 아주 저 인상 봐 벌써. 나를 이기려고 뿌둑뿌둑 갈고 있잖아 지금.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제주 갈치는 다 제 겁니다. 제가 오늘 1등 할 겁니다. 이상하게 나는 아무 말도 안 들리네. 제가 뭐라고 하고 가긴 간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들려. 그 이상하지? 오늘 귀가 좀 이상한데? 안 들려? 두 개 다 켜야지 이제. 어우, 두 마리. 온다. 야, 이거 봐. 바로 나는 이거 밑으로 가는 거야. 올라오자마자 밑이야. 통썰기를 하고 있네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거 참. 미끼까지 챙겨주시고. 야, 이게 첫 수인데 야, 그래도 저기 낚갈치 치고는 좀 적은 편이다. 근데 묵직하네. 아, 모든 산업에서 발전이 있죠. 그런데 갈치 낚시도 차츰차츰 이렇게 발전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이 투척기인데 지금 그 갈치 낚시가 사실 밤새도록 던지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이 투척기 때문에 거의 편안하게
낚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좋네요. 입질이 지금 간간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 해가 안 졌습니다. 해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낯갈치로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삼지가 조금 못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아, 이제 조금 있다가 요걸 미끼로 써서 조금 있으면 조과가 괜찮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게 낯갈치가 나온다는 거는 이 밑에 갈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철우야, 오늘 괜찮을 것 같아? 예, 오늘 아주 좋을 거야. 아주 분위기가 괜찮아. 야, 낚싯대 진짜 좋다. 나왔다. 사지 되겠네. 한 마리 나옵니다. 다섯 마리입니다. 1타 5피 다섯 마리입니다. 이제 집어가 됐습니다. 어우, 좋아. 한치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내가 한치가 되게 그러네. 야, 이게 입질을 그렇게 많이 하더니. 오, 한치. 아직까지 씨알이 그렇게 크진 않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수혈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건데. 네. 야, 마리수는 엄청 나오는데. 또 위에서 물고 참 희한하네. 어떨 때는 밑에서 물고 어떨 때는 위에서 물니까 이거 참 갈피를 못 잡겠네. 마리수는 어마어마한데. 멋지다. 이건 오지야, 이거. 무조건 사지 이상이다. 어이, 떨켰다.
오랜만에 하나 나왔습니다. 고등어다. 50짜리 떨어졌습니다. 에이씨. 뭐야 이거? 야, 이게 뭐야? 야, 이런. 줄 좀 잡아줘, 줄, 줄. 5주짜리 떨어졌어, 5주짜리. 거기가 끊어졌다고요? 끊어졌어요. 칼치가 끊은 거예요. 너무 많이 먹었네. 네. 한 번. 윙 감았는데, 챔질하면서 윙 감았는데. 이게 챔질 한 번씩 해주셔야 되는데. 단층이야. 끊어져 버렸어, 쇼꼬리다가. 쇼꼬리다가요? 네. 큰 거네. 네? 큰 거. 엄청 큰 거였어. 아니, 그냥 낚싯대가 부러질 정도로 내려갔다니까. 네. 사진입니다. 아름다워라. 애기 한 마리. 애기 두 마리. 애기 세 마리. 네 마리입니다. 네. 아, 이건 좋다. 좋아요. 아이고 좋아라. 왜 이렇게 이게 뭐야? 아이. 야, 엄청 무거워 가지고 괴물 하나 걸린 줄 알았더니 짠짜라라라라라. 이게 아닌데, 뭐가 하나는 더 있어야 되는 건데.
아래수로는 꽤 나오는데 사이즈가 큰 게 오 요거 그래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지 이 오랜만에 아유 참 어렵다. 사이즈가 딱 그만합니다. 지금 물들이 타임이라서 그렇죠. 미끼만 계속 올라와. 희열이 잘 와요. 마리수는 그래도 심심치 않게 잘 올라오네. 아이고 오징어. 그 정도만 돼도 괜찮아. 사이즈가 딱 그만해요. 이게 환장하지니까 안 잡을 수도 없고. 야 이거 뭐 물이 안 가니까. 나온다. 어, 저 깔치도 하나 붙었었는데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따. 이것도 큰 거는 아니야. 우와. 지금 계속 그래도 마리수가 한 6-7마리씩 나왔었어요. 예예.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소강 상태였다가 아 지금 씨알이 작아졌단 말이에요. 예예.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아 이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썰물이었고요. 썰물. 썰물이니까 이제 돌이 이제 조금 이제 많이 갔었어요. 가다 보니까 이제 씨알 큰 것들이 이제 나오다가 요게 아까 전에 이제 그 12시 조금 넘으면서 이제 들물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들물로. 그러면 요 그 정조 타임이거든요. 물이 이제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안 가니까 오징어들이 이제 극성하고 한치들이 극성하다 보니까 풀치들이 이제 풀치들이 이제 큰 것들이 좀 빠지고 풀치들이 좀 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하니까 2시. 2시. 네. 그러면 조금만 더 가면 괜찮겠네. 예, 예, 예. 이제 물이 바뀌기만 예, 하면 다시 예, 예. 썰물로 바뀌면 예, 예. 2시 반 이제 3시 정도 되면 물이 이제 바뀌면 다시 이제 입질이 이제 왕성하게 들어올 겁니다. 오. 새벽에 피딩 타임이 있으면 오케이. 조금 뭐 한 시간이 더 연장해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네, 좋아요. 지금 입질 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하여튼 조금 있으면 나올 거라고 믿어야지 뭐. 예, 예. 자, 갑시다. 빨리 가서. 예, 빨리. 알겠습니다. 씨알만 좀 커지면 여기 간간이 지금 아까도 이게 6마리가 나오는 도중에 이거 한 마리가 끼어 있었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 하여튼 조금 있다가 물이 가기 시작하면 이제 올 거야 아마. 지금 정성을 다해서 갈치도 포뜨고 미끼 기가 막히게 잘라서 해놨거든. 맛있게. 근데 아직까지 입질이 없어. 야, 좀 와줘라. 어, 온다. 오기 시작했어. 아주 좋아요. 그렇지. 이런 게 갈치낚시대지. 이 표현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이 확실하다는 거는 갈치대가 굉장히 예민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낚시를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은 입질이 안 오는데 내 것만 이렇게 입질이 계속 올 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우, 갈치다. 어우. 씨알 좋았습니다.
마릿수는 그냥 아직 크지는 않아도 마릿수는 많이 나오니까 일단은 심심하지는 않네. 아니나 또 나와라. 그거 지거는 물었고 이거는 풀떼기. 에헤이. 어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다 끊어 먹었어, 또. 아치, 한 마리. 네, 쓸만한 거 나왔습니다.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요거 조금만 4개짜리 하나만 나와줘라. 2마리. 이게 뭐 겨우 오지 한 마리 나와요. 이런 거 나오지 말고 요런 거 나와야지. 이걸 낳고 싶겠어? 아니지. 요걸 낳고 싶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 지금은 예비 용가리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주도에서 갈치 낚시를 함께 했습니다. 마리수로는 100마리 이상 나왔습니다만은 씨알이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큰 씨알도 몇 마리는 있습니다. 아, 하지만 그냥 욕심이 계속 큰 씨알로만 낚고 싶은 게 낚시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금 4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은 다음 주에 알찬 낚시로 여러분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김태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싱 TV.